한 남성이 분실물을 찾으러 지구대를 방문했는데요. 물건은 무사히 찾았지만 타고 왔던 차량을 지구대에 두고 가야 했습니다. 무슨 이유였을까요? 강원도 태백시 한 지구대로 트럭 한 대가 들어옵니다. 어젯밤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으러 온 남성인데요. 물건을 되찾은 남성이 문 밖으로 나가자 분실물을 인계한 경찰관이 무언가를 챙겨들고 남성을 쫓아나갑니다. 이 경찰관은 남성에게 어젯밤 술 먹고 집 가던 중 분실했다고 하셨죠? 라고 묻고선 음주 측정에 들어갔는데요. 면허 정지 수준인 혈주 알코올 농도 0.049%가 나와 곧바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. 남성은 귀가 조치됐지만 타고 온 차량은 지구대에 두고 가야 했는데요. 유리꾼들은 숙취운전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. 제 발로 걸어온 남성, 일처리 확실한 경찰 덕에 모두가 안전에 다행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.